네 번째로 어설션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자, 어설션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예외 처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외 처리라는 것은 예외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그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잘못된 입력에 의해서 처리를 이제 하기 위한 거라면 어설션이라는 것은 그 뜻만으로 봤을 때는 단정 짓는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보통 개발 시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자들한테 이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개발을 하다 보면, if 만약에 입력된 숫자 값이 5보다 크다면, 뭐, 이걸 첫 번째 걸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걸 실행해라. 라는 건데요. 그렇더라면 위에 숫자 값을 하나 입력받을 거잖아요. 숫자 값 하나 입력받았고, 5보다 크면 얘가 실행될 것이고, 5보다 작다라면 얘가 실행될 건데, 5보다 클 경우에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 값이 5가 딱 들어왔을 때 5보다 크니? 그러면 요거 실행되었으니까 잘 실행되었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있을 거고, 잘못 입력되었다라면 이제 5보다 작은 값이 입력되었다라면 두 번째 게 실행된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예외 처리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예제로 만들겠습니다. 아까 뭐열 번째, 열한 번째 다 써버렸지만 그래도 뭐 그거 다 지워버렸으니까 열 번째 예제로 작성할게요. 그래서 열 번째 예제에서 만약에 입력을 받는 형태를 하나 작성을 해두고요.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 버퍼 더 리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 인티저 x라는 곳에는 숫자를 일단 입력받아야 됩니다. system.out.print x는 x라고 해서 integer.parseInt in.readLine. 자, 다음과 같이 해놓고요. throws IOException.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5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첫 번째 구문에 뭔가가 실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5보다 큰 값입니다. 5보다 큰 영역입니다. 해서 여기 한뭐 수백 줄의 코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5보다 작을 때는 처리해야 될게 이러한 거다라고 해서 5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요 영역이 지금 한 줄만 되었지만 여기가 한 100라인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어떠한 코딩을 100라인 정도 했어요. 5보다 클 경우에 처리해야 될게한 100라인 정도 되고 5보다 작을 경우에 이제 처리해야 될게한 100라인 정도 된다라고 하면 X에 입력된 값이 뭐냐? 그거를 확인해갖고 그거에 따라갖고 처리 영역이 달라지니까 5보다 클 경우엔 얘가 실행되고 5보다 작을 경우엔 얘가 실행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5보다 큰 영역입니다. 5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값을 입력시켜보면 이게 실행되는지 금방 알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출력 문구가 아니고 뭔가 내부적으로 처리한 작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부적으로 뭔가가 저장되는, 5보다 클 때는 뭔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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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저장되고 5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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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이제 어떻게 저장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이 영역이 실행되는지 이 영역이 실행되는지 글자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에서 모를 거잖아요. 그렇더라면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할 때 확인해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system.out.println x가 얼마냐? 여기에서 이걸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x 값 보고 아, 요 영역 실행되었고 있구나. 잘 실행되었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고 5보다 작다라면 아, 이 영역 실행되었네. 잘 되었네. 하면서 이 문구를 항상 체크를 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개발해 보시다 보면 이러한 일이 종종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체크를 딱해 보다 보면 여기 5보다 큰 영역이다라고 하면 X의 값을 먼저 내가 입력한 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받아졌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딱 보고 그 다음에 아, 요 영역 실행 잘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5보다 큰 영역입니다. 띄었기 때문에 금방 알수 있지만 제 얘기는 이런 글자 안 적고 그냥 프로그램 처리만 이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래서 out.println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부적인 프로그램 실행이요. 자, 그렇게 했을 때또 다시 실행을 해봤을 때 5보다 작은 값이면 이제 요렇게 먼저 출력을 시켜봐야지 아 요렇게 값이 들어갔으니까 요 else가 실행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한다 라고 하면 요 부분을 다시 또 주석 처리하고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글자가 사용자한테 뜬다라면 별로 안 좋죠. 실제 처리되는 부분들이 사용자한테 필요한 거지. 이건 우리 개발자가 확인해 보기 위한 영역이지. 이걸 뭐 띄우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입력된 값에 따라서 이거 잘 실행되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여기에 요 글자를 하나 적어봤는데, 이러한 것이 한 군데뿐만은 아닐 거라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개발할 때 일일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 점 어점 프린트 라인을 적어갖고 확인을 할 것이냐? 너무 귀찮다. 그러면 또 배포할 때 이걸 전부 일일이 추적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좋다. 그렇더라면 얘를 좀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1.4번전부터 assertion이라는 파트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assertion이라는 것은 특정 구문 실행 시에 결과를 단정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하고 다를 때는 에러를 발생시켜 줄수 있다고요.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assert라는 글자 적고요. 불리언 검증 문구를 하나 넣습니다. 넣어갖고 요 검증 문구가 성공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에러 구문을 하나 딱 발생시키면서 실행이 멈춰버립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실행 옵션이 뭐냐면 자바, 보통 클래스명 이렇게만 실행하는데 중간에 옵션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sertion을 실행해라, enable assertion이라는 값을 줄수 있고요. assertion 무시하고 그냥 실행해라, disable assertion. 다음에 enable system asser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지금 우리 범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테스트 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EA라는 옵션을 줘갖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되고요. 점점점에서 특정한 패키지명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파일을 지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ssertion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해보실 법한데요. 일단 우리는 EA라는 옵션을 줘갖고 assertion만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 품은 요영역이 잘 작성되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x는 반드시 5보다 큰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ssert, assert 이제 확정하겠습니다. x는 무조건 5보다 크다. 5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에러 메시지를 띄울 거라고요. 이 품은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이 품은 테스트 위한 거니까 5보다 크게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한테 프로그램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보다 크다는 걸딱 단정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아, 물론 자기가 작성해 놓고 자기가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작성한 걸딴 사람이 테스트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메시지를 하나 넣어두면 5보다 작게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딴 사람이 에러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5보다 작은 값을 딱 넣었다 라고 하게 되면 5보다, 아, 여기에서는 지금 enable 옵션을 안 줬죠? 도스창으로 가겠습니다. 자바 eclipse black workspace의 day 015. 자, 여기에 보시면 10번 예제가 있죠? 그래서 자바 minus EA. DA라는 것은 disable assertion이기 때문에 assertion 무시하고 그냥 일반 실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DA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런 문구가 아예 없는 것처럼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테스트할 거다 했다라고 하면 사용자한테 배포할 때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바 한칸 띄우고 마이너스 DA 하셔서 EXAM 언더바 뭐10 이래버리면 아예 assertion 없듯이 4라고 넣으면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6이라고 넣으면 5보다 크다, 뭐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EA라는 옵션을 만약에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5보다 클 때는 뭐 아무런 이상 없이 처리가 되겠지만 5보다 작은 영역일 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 발생하면서 이 품은 테스트 위한 거니까 5보다 크게 넣어, 이러한 메시지가 뜰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바로 assert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ssertion의 방식은 assert라는 글자 적고 여기에 불리언식으로 검증 가능한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5보다 커야지만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개발자들이 개발하다가 나요 부분이 지금 잘 되는지 궁금해라고 하면 요게 입력하는 값이 반드시 5보다 커야지 이게 뭐 테스트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구문 실행하기 전에 여기에서 어떠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지금 이거 테스트하려는 그 조건하고 부합되는지를 먼저 테스트해서 그게 맞다라면 그냥 실행할 거고 맞지 않다라면 요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어설트 기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ssertion이라는 것은 단정 짓는다. 요게 x가 5보다 크다고 단정 짓는다. 단정이 맞지 않을 때는 무조건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겠다 라는 식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assertion입니다. 그래서 이건 try catch와 같은 그런 예외 처리 부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자체가 프로그램 실행 시에 뭐 위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왜?
disable assertion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작게 넣어도 그냥 일반 실행하고 똑같이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치 없는 문구하고 똑같지만 개발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assert 기능이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assertion은 SJP 문제에도 몇번 출제가 되고 이러니까요. 지금 뭐 거의 기본적으로 다 출제되죠. 뭐 출제돼 봤자 이런 옵션들 뿐밖에 없습니다. 실행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EA 대신에 얘를 확장해서 적은 enable assertion 이라는 글자를 다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A나 마이너스 enable assertion 이라고 적게 되면 얘는 실행시에 assert라는 구문이 있으면 그거 검증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DA나 마이너스 disable assertion 다 플러스 적어도 돼요. 그렇게 적어 있으면 얘는 실행시에 assert 검증하지 않겠다. 뭐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은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외 처리하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